탁구로 와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뇌티비오 와티비오님께서 오늘도 포켓몬스터 스칼렛 스토리 도전 및 그림 도전 시리즈 시작합니다. 포켓몬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포켓몬센터에서 포켓몬들의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아카데미에 도착했습니다. 포켓몬스터 스칼렛 주인공 드라이버를 시작합니다. 포켓몬스터 스칼렛의 주인공은 통통코 냈습니다. 포켓몬스터 스칼렛 라이벌은 나우아 냈습니다. 포켓몬스터 스칼렛의 주인공은 통통코운 뜨아거우로 교체했습니다. 다시 포켓몬스터 스칼렛의 주인공 드라이벌 포켓몬 배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통통코운 뜨아거우로 교체 전 일단 통통코 대 나우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켓몬스터 스칼렛의 주인공은 통통코운 뜨아거우로 교체했습니다. 다시 포켓몬스터 스칼렛의 주인공 드라이벌 포켓몬 배들 시작했습니다. 라이벌이 나우아는 뜨아거에게 데미지를 입었다. 뜨아거의 승리를 했습니다. 포켓몬스터 스칼렛 라이벌인 다음 포켓몬 빠무입니다. 그리고 포켓몬스터 스칼렛의 주인공은 통통코를 다시 냈습니다. 라이벌이 테라레이드 사용했습니다. 빛나는 멋진 생각합니다. 멋진 테라레이드. 기술력 강하게 만드는 배들시티입니다. 그리고 뜨아거는 빠무에게 데미지를 입었다. 승리를 했습니다. 포켓몬스터 스칼렛의 주인공은 통통코 냈습니다. 그리고 통통코 대 빠무 입었다. 포켓몬 배들 시작했습니다. 통통코가 쓰러졌다. 그리고 다음 쫀득이 냈습니다. 가라 쫀득이 힘내라. 그리고 쫀득이가 쓰러졌다. 그리고 또 맞보돈 냈습니다. 맞보돈가 쓰러졌다. 포켓몬스터 스칼렛 주인공이 라이벌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포켓몬스터 스칼렛 주인공이 라이벌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모가 오렌지 아카데미를 안내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포켓몬 리그전 도전합니다. 신비한 식재료 찾는 여행을 도전합니다. 두근두근 합니다. 그리고 포켓몬 리그전 도전합니다. 신비한 식재료 찾는 여행을 도전합니다. 오늘은 쫀득이 그립니다. 쫀득이 색칠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빠모 그립니다. 빠모 색칠을 하겠습니다. 테라레이드 배들 포켓몬 배들 시작했습니다. 물타입 테라레이드 712를 잡았습니다. 테라레이드 배들 포켓몬 배들 시작했습니다. 불꽃타입 테라레이드 형광어를 잡았습니다. 포켓몬스터 스칼렛의 주인공이 벌레타입 체육관에 도전합니다. 체육관의 미션도 클리어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포켓몬스터 스칼렛의 주인공이 체육관장에게도 승리를 했습니다. 다음 712을 그립니다. 712을 색칠을 하겠습니다. 다음 형광어을 그립니다. 형광어을 색칠을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